자, 이번 주의 시작은 마블로, 월요일은 마블로 시작하죠. 아, 근데 어제 업로드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업로드를 바로 했는데 11시 넘어서까지 안 돼서 앞에 세 편은 또 됐어요. 그래서 올렸는데 뒤에 세 편 또 아예 처음부터 하더라고요. 이상해. 아, 근데 어디 가냐? 아, 저번에 테린마까지 하고 올라갔었지? 올라가죠. 징집하고 오겠습니다. 이거 징집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엄청나게 지금 수가 없네요. 빨리 해와야겠어. 저런 애들은 안 돼. 음식 있냐? 나쁘지 않구만. 디림. 치즈 보니까 나 치즈 먹고 싶다. 아침에 피자 먹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싶어.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은 법. 혈압 막혀서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은 법. 빠바바바밤밤밤밤밤밤밤. 오늘의 목표, 술탄 개별 가능하다면. 근데 아직 한참 남을 것 같은, 솔직히 이거는 너무 많이 남았어. 설마 지금 마을에서 아무도 징집 안 된 거냐? 46인데? 미쳤네. 한 명이라고? 여기는 이제 나에 대한 충성심이 없나 본데. 왕을 한번 제압을 한 것 같으니까. 에이, 이게 뭡니까? 여기서 지금 덤벼! 아따가. 아, 이리 와! 저 새끼들 기민한 거 보소. 어디서 안 되지? 메이트 치워! 예이! 아, 다섯 명이라고요? 아, 좀 싸게 나오시네요. 이거 보병 위주로 하면 되겠죠? 보병이 일단 필요하고, 베이스가 거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공병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 저기서 징집했어야 되는데, 콜룸에서.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 이미 늦었어. 젤백이랑 저 엠빈하고 올라가 보자. 너무 시간이 많이 드니까. 젤백이랑 엠빈에서 주면은 찰 수 있을 것 같은데? 140이야, 무상한? 왜 이렇게 늦냐? 어, 야, 미쳤는데. 어,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또 많아도 다 유지가 안 돼, 어차피. 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사냥꾼 21명 나왔네요. 잘 됐어. 사냥꾼 더 늘려주고요. 보병. 이 정도 밸런스로 이제 때리면 될 것 같아. 지금 몇 명이야? 사냥꾼 26명인데 쟤네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벙크 지원은. 쟤네를 맨 앞에 세우면 되니까. 지금 얘네들 기어 나온 거냐, 지금? 스물스물? 어, 주제를 모르고 지금 로독이 봐주니까 또 기어 나왔는데, 에, 가만 안 둡니다. 이리 오세요. 아, 근데 그건 뻥이고요. 지금 싸우면 집니다. 아, 나대면 안 되겠죠? 나대면 안 되겠고요. 올려버리고요. 용사님 올려주고요. 국명 올려주고요. 지금 병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나대지 않겠습니다. 에, 잔잔히 싸우도록 하죠. 괜히 애매한데 공격했다가 우리 병사 몰려버리면 답 없어. 술탄 여기 있죠. 그래도 며칠 더 필요한데 술탄을 압박하려면은 지금 너무 약하거든요. 하다못해 궁병이라도 좀 쎄놓으면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지금 너무 약해. 용사를 내리자. 이러면 된 것 같다. 한 칸만 내려서 출란 같은 애들 때려주고. 그래, 이런 애들 이렇게 능욕해주면서 병사수 깎으면서 시간 벌어주고. 음식이 문제네? 130 벌어서 어제 될 겁니다. 이게 있어. 할 게임이 많으면은 마블을 못 하겠어요. 어, 딴 걸 해야 되는 뭔가 압박감에 빨리 엔딩을 봐야 된다는 뭔가 이상해. 내가 시작을 했는데
빨리 엔딩을 봐야 된다는 이상한 묘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조회수가 안 나와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은 조금 이제 천천히 해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나오니까 빨리 엔딩을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게, 아, 딴 게임 안 하고 할 때가 마블 하니까 제일 좋은 것 같아. 압박감이 없어. 편해. 난 스팀 게임 하지 말고 쯔꾸루 게임 같은 거 할까? 쯔꾸루 게임 조회수가 훨씬 많이 나오는데? 스팀 게임 하면은 무슨 조회수는. 안 나오면은 거의 그냥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와봤자 2, 30인데 찌꾸루 게임 하면은 100 이렇게 나오더라고. 왜? 스팀 게임을 사서 하는 그 가치가 없어 뭔가. 발더스 게이트도 별로 안 나오지. 발더스 게이트가 남이 안 하는 건데 지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발더스 같은 건 검색도 안 해봤어요. 분명 없을 거야. 포로를 하고요. 아, 병사수가 너무 적어서 함부로 갈 수가 없는데. 음식침 주라. 에이, 그렇게 남 안 쓰나. 꿀. 아, 너무 음식 빨리는 속도가 예상을 뛰어섰는데요. 꿀. 꿀 왜 이렇게 잘 주냐? 아직까지는 음식 남아있다. 내일 아침쯤에 들어가면 딱 될 것 같은데. 됐다. 지금 들어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병으로 때리고 허스카 집어넣는 형식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네요. 나오지 않으면 돼. 방패 들고 클래시 바로 한 거 올리는 것 봐라. 좋아. 공병이 왜 이렇게 쪽을 못 쓰냐? 빨리 다 던져봐. 아, 뭐야. 들고 있는데 쳐 맞으면 어떡함. 일단 여기서 이제 사기를 펌핑해서 병사 유지를 위해 도움을 주고요. 사기가 떨어졌을 테니까 안 싸워서. 여기서 이제 빨리 쏴 죽여. 그리고 병사도 깎아주고 일석이조. 개이득 봐주고요. 나도 가 싸우고 싶은데 슬슬. 던져봐. 강력한 방패로 막아주고 원거리는 궁병들이, 보병국가의 궁병들이 화살 마구 쏴주고. 아하, 좋아, 많이 잡았어. 어깨 말이 50명 까고 사기를 13 먹어주고요. 그럼 잡은 건 없다. 바로 들어가도 되겠는데. 야, 괜찮은데. 사기 먹고 병사 깎아주고 왕을 빨리 눕혀줘야 돼. 에, 살려둘 수가 없어. 클래시 뭐 오자마자 하나씩 잡는다 쟤는. 신기한 녀석이다. 아, 궁병 죽었어. 됐어. 어우, 야, 이거제. 보병 좀만 더 갈래? 그냥 들어가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아, 가봐 그냥. 공병들 잘 좀 쏴보고. 그래, 공병도 10분만 가라. 열 수 있냐? 열면 이득인데. 아, 공병 지원 너무 좋다 지금. 열기만 하면 돼. 힘내. 힘 열어. 열면 이겨. 열고 먹기 전에 빼야지. 왕을 압박해야 되니까. 아니 그냥 먹어버릴까? 아, 물리는데 여기도? 너 많이 봤어 이성.
것이. 빨리 밀어버려! 입구만 열면은 우리 땅이야. 열었니? 연거니? 아, 이건 좀 멋있긴 한데, 좀 저렇게 오면은. 아하! 됐어. 적절했어. 아, 좋아. 적절했어. 이 정도 가스면 충분한 것 같아. 100명 남았죠? 이 정도 된 것 같고요. 돌아가 볼까? 형, 질이 다시 복구가 다 됐기 때문에 영축도 한번 압박을 했고. 로독이 슬금슬금 기어 나온 게 약간 불안하단 말이야. 뭔가 한 건 터뜨릴 것 같아, 쟤네들. 불안해. 빨리 갔다 오자. 가다가 보이면은 공격하자고. 쟤들 오래 살 생각이 없나봐. 로도 술타 안 도와주는 것 봐. 나몰라라 하는 것 봐라. 아, 다 보였죠? 이 정도 충분한 것 같다. 이제 허스카수는 충분하고 공병으로 올려주면 될것 같고요. 음식을 좀 사가죠. 음식 사러 온 겁니다. 음식 여기가 엄청 풍부하기 때문에. 역시 내 땅이야. 가자. 내 마을은 그냥 마을일 뿐. 좋았어. 선물이야. 사냥꾼 올려주고요. 보병계열. 야, 그라베스 한번 까야겠다. 잘됐다 야. 언제 한번 벼르고 있었는데 잘됐네. 야 와봐 벼라. 그라베스 와봐. 패시 마을이죠. 받아드립니다. 좀 많네. 그래도 그렇게 많진 않아. 700까지 계산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저거는? 그냥 오는 거냐 지금? 야, 무슨 깡따구냐? 아무리 병질 높게 쌓여있다 그래도 정도가 있잖아. 나와봐. 내가 막을게. 아, 꺼져봐 얘들아. 바위 뒤에서 멈추는 것 봐라. 뭐냐? 야, 그라베스 일이 안 오냐? 그치? 오케이. 대기하면 이길 것 같은데? 저기 덮쳐버릴까, 그냥? 우주 가까우니까, 어차피. 구황병이라서 보병 백필전이 세거든요? 덮쳐버리죠. 아니, 보병 가야지. 왜 궁병이 가니? 미쳤니? 궁병은 여기 대기하고 있어. 가라고. 그래도 정면 싸움하면 허스카이 세겠지. 병 질이 다른데 세네 병이 다 뛰어왔냐? 몽경구냐 이거는? 아, 2차 명령을 내리기 전에 지금 구강 그라비스가 누워서 그런가봐. 원래 중간 단계에서 슬락을 했나봐. 너무 대책 없이 왔잖아? 오도 내리는 놈이 갑자기 돌째 죽어버리니까 얘네가 어이가 없는거지. 이리와! 뭔가 되게 잘 빨아먹었는데? 야, 다 모여. 야, 뭉쳐보자고. 아니, 보병 다 모이라고. 추가에 기병이 섞여있네. 저거는 뭐 용병 기병이나 뭐 그런 거겠죠? 저 부상 하나도 없고요. 어디서 말을 타고 와? 어디서 말을 타고 와! 건방지게.
자, 뭐야? 자, 어디 가냐? 사슬 가자. 이제 좀 미리 가자. 너무 많이 싸웠기 때문에 달려 들어야 될 것 같아. 싸먹어야 될 것 같아. 이미 지금 빠져 있으니까. 아, 좋군요. 병 지는 차이가 굉장히 심한데 시금치들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보병 장교는 거의 없고, 장교 있어도 기본적으로 건방으로 오기 때문에. 건방이 아니지. 철퇴방어? 철퇴방패? 네, 건방으로 하죠. 창병이 제일 위험하다. 원거리에서 중간들이를 넣으니까. 중간거리에서. 중간거리에서 넣으면 중간들. 밀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무난하게. 아까보다 약간 손해가 있죠. 이제 체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도 손해가 나올 거예요. 파스칼이 죽는 건 계산은 없었지만 운명입니다. 2명 죽었고요. 올라 가자고 빨리. 좋아. 좋아. 더러운 세뇌병들. 어디서 더러운 세뇌를 흔들어 집어넣어. 가슴속으로 집어넣어. 오늘 금방금방 깰 것 같은데? 나의 이 마음속을 지금 헤집어 놓았던 그라베스가 쪽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라베스가 진짜 크게 한 방에서 막 뭐 스노 먹고 프라멘 먹고 이러면 진짜 미치는데, 그라베스가 지금 쪽도 못 썼죠. 물론 총사령관 하면 많을 겁니다. 전화를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에다 이제 하링고스랑 옥스크리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도 왕화부 꺾으면은 많이 약해질 거예요. 징집하고 왔고, 만약 여기서 피해 적은 상태로 내려가면은 바로 이제 교환되니까 술탄 한번 더 해야지. 하킴 한번 더 까고. 안 올 거야? 가면 무조건 개손해거든요? 가는 길에 맞는 것도 있는 거지만 추가 병력이 바로 앞에 나오기 때문에 손해가 너무 커요. 뺍니다. 떠납니다. 이 정도로 봐주겠다. 이 정도로 봐주겠다. 한번 꺾었으니까 뭐 불만 없어. 한번 꺾어도 올 때 되면 오거든요. 그게 문제인데 어떻게든 되겠죠 뭐. 우리 영주들이 있는데 뭐. 술탄이 옮겼죠. 왕 있냐? 안녕하시냐? 아 160이네. 아씨. 아 많이 안녕하시다 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그냥 가자. 보병을 앞에 뺀 상태로 와버렸다. 됐어, 내가 뚫고 들어가면 돼. 방어를 안 하면은 더 빨리 갈 수 있죠. 어여, 야, 들여보내주세요. 아, 이거는 빼야된다. 아쉽다, 야. 들어갔으면 진짜 개꿀 빠는 건데. 나쁘지 않았어? 야, 너무 저 옆에서 때리부린다. 지켜비 나오죠? 그게 잘 나오냐? 벌써 20.
저렇게 손담 들어가는 거 안 좋은 것 같아. 손담 들어가는 만큼 일단 병살도 좀 얇아지고 보병층이 무엇보다 싸서 안 죽는 애들이 이제 강한 놈들이 남다 보니까 걔들 입구에 모이니까 더 못 뚫는 것 같아. 약한 놈들 있을 때 뚫는 게 나은 것 같고요. 언제 잡힐 거니? 나 슬슬 머리가 아픈데. 아, 왜 이렇게 골이 빠기지는 거 아니야? 좀 밀어봐. 나타났어? 들어가서 교환 좀 걸자. 나보다 느리게 오겠지. 그렇지? 쟤 왜 저렇게 흥분했냐? 죽을라고. 죽을라고! 아하! 잠깐만, 진정해. 어, 저 뭐야. 됐어, 됐어. 충분히 교환했어. 카멜이어서? 카멜이어서? 60명. 15사기 먹고요. 부족하다, 이거 더 때려야 된다. 완전 숨도 못 쉬게 만들고, 목숨만 간당간당 붙여놓은 상태로, 다른 데 공격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직 안 끝났어요. 시작이야.